지역별 월별 매출표가 있습니다. 여기 1분기 합계 소계죠. 각 소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월별 합계,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지역별 총합계, 이것을 한 번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월별 합계 범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분기 합계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총합계 모두 범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수식에서 자동합계에서 합계 눌러주면 모든 합계가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 오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범위 지정한 다음 오류 무시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 무시를 드래그해서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월별과 지역별, 그리고 소계 합계와 총 합계, 모든 합계를 자동 합계의 합계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표를 작성할 때 결제란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면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시트에 따로 결제란을 만든 다음 이것을 복사해서 원래 표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결제란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트에 결제란만 만듭니다. 이곳에 결제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합친 다음 이곳에 결 Alt 엔터 쳐서 재 입력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담당 입력을 합니다. 들어갈 내용 입력됐고요.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행의 높이를 조금 키워줍니다. 결제란이 되게끔 적당한 크기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 지정에서 글씨를 키워주고요. 너비도 키워줍니다. 그리고 결, 재 사이에 한 칸을 사이띠기 해줍니다. Alt, Enter 치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지정한 다음 테두리 만들어줍니다. 비로소 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결제란을 만든 다음 결제란이 들어갈 위치를 확인합니다. 원래 시트로 가서 이곳에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요. 행이 좁으니까 행두개 정도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지웁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에 삽입할 겁니다. 다시 결제란. 결제란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놓고요. 왼쪽 메뉴에 보면 붙여넣기 있죠? 여기서 세 번째 기타 붙여넣기 중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런데 세 번째 클릭합니다.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알맞게 줄입니다. 행을 좀 키웁니다. 행을 좀 키우고요. 십자 모양일 때 오른손 끝에 맞게끔 위치를 알맞게 놓습니다. 밑에 눈금선을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지웁니다. 그럼 깔끔하게 결제란이 보입니다. 물론 인쇄할 때 눈금선은 인쇄가 안 되니까요. 별 문제 없습니다. 결제란을 삽입해 봤습니다. 엑셀에서는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계, 평균,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 이 다섯 가지를 자동 합계라고 하는 메뉴로 메뉴란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 자동 합계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목별 평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계, 평균, 응시생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합계에 커서를 놓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 클릭하고 합계 클릭합니다.
범위 설정을 해줍니다. 평가 1부터 4까지 드래그 하고 엔터를 치면 합계 점수가 표시가 됩니다. 엔터. 나머지는 치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내립니다. 합계 점수 계산되었고요. 평균 구합니다. 평균에 커서를 놓고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에서 평균 클릭합니다. 범위 지정 해줍니다. 1부터 4까지 엔터 칩니다. 평균 구해졌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립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되었는데요. 정수로 하고 싶다면 범위 설정 상태에서 홈에서 자릿수 줄임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응시생수 평가 1의 응시생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커서를 놓고 수식에서 자동합계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숫자 개수가 있습니다. 보통 카운트 함수라고 하는데요. 클릭합니다. 범위 지정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지정한 다음 엔터 치면 응시생수가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평가 4까지 응시생수가 계산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출장 간 응시생이 있기 때문에 응시생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요. 최고 점수를 구해보죠. 최대값, 평가 1 최대값을 범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엔터 치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최고 점수 표시되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최저 점수 구합니다. 최소값, 범위 지정해줍니다. 엔터 칩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평가 1부터 평가 4까지의 최저 점수가 표시가 됩니다. 엑셀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만 모아놓은 자동합계. 이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평가표의 점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